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AS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고점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벌써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FR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7월 달은 한 5G를 보자. 그 첫째로 그동안 다른 섹터에서 많이 올라갔을 때 5G는 6월 달 너무나 좀 힘든 구간을 지냈다. 그리고 또 7월 달 들어서는 미국에서 7월 23일 일정되어 있는 예, 그런 주파수 경매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를 또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수혜주로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에이스테크 뭐 에이스테크는 중국 GTE 관련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핫한 게 탑픽이 저는 HFR로 봤는데 아주 오늘까지 아주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세 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인데 오늘 여기 전고점만 돌파하면 이제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갑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 미국 주파수 경매를 염두에 둔다면 7월달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4만 원대까지 무난 긍정적인 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4만 2, 3천 원까지도 무난하다. 단계로 봐도 10%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HFR 4만 2, 3천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제안을 해주셨던 BH 오늘 장 중에 상한가 찍었더라고요.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BH가 상한가 간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 자회사가 DK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퀄컴의 세계 최초로 5G MPI 케이블 그것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런 이슈가 되면서 먼저 DKT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또 이 회사는 그 이제 MPI를 가지고 실전 과정을 거쳐서 이 관계사에 납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매수한 지 한 40% 이상 좀 상승한 걸로 이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재료가 좀 노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2만 6천 원 또 2만 7천 원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확보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황맥기 종목 포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정된 종목은 고영입니다. 지난달에 신고가 갔다가 최근 횡보 이어가고 있고 부진한 실적도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왜 황맥기에 포착이 됐을까요? 예, 우선 이 회사부터 잠깐 설명 드릴까요? 원래 이제 검사하고 그 정밀 측정기, 예, 그런 자동화 시스템, 예, 장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뇌수술용 보조 로봇이 카이메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납품이면서 첫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다 이미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보냐면은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3분기부터 바로 이 카이메로가 이제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업체를 보게 되면 미국에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인투이티드 서지컬이거든요.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리노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거의 사업하는 영역이 비슷한데 여기도 역시 그 의료용 초음파 프로브용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이 1억에서 30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멘텀이 됐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영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지난번에 한번 상승을 크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눌림에서 이제 또 한번 박스권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3중 바닥을 완성하고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뭔가 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만약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거래를 이틀 남았는데 음선 나와서 도지 정도면 다음 주 더 좋아질 겁니다. 긍정적인 경우는 또 이번 주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까지 레이팅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10만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9만 지금 8천 원 내외에서 매수는 무료였고 한 11만 원까지 일단 이것은 딱 봐도 바로 나오는 답입니다. 11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고 손절은 8만 5천 원 하에서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이 정말 커 보입니다. 고영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중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